아이고, 숨차. 아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들입니다. 제 나이는 올해 70세. 꽃다운 청춘이지요. 아,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픈지. 아유, 평소보다 심해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병원에 좀 왔답니다. 아유. 다음 분 들어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할머니, 어떤 일이세요? 예전보다 이 무릎이 영 전에 왔을 때보다 더 시려가지고 죽겠어요, 선생님. 보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아졌네요. 약 처방해드릴게요. 아유, 약밖에 안 되는 건가?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 엄마,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아이, 초순아, 엄마가 오늘 그... 엄마! 저 이제 초초라고요, 초초. 이쁜 이름으로 개명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날 초순이라고 부르시네. 아유, 그래. 엄마가 또 깜빡했나 보구나. 그보다 초이야. 그 부탁이 좀 있는데. 아, 맞다, 엄마. 근데 내일 우리 포로 학부모 설명이라 그래서 아침 일찍 학교에 가봐야 되거든요. 아침이랑 점심은 냉장고에 넣어놓을 테니까 직접 챙겨 드세요. 아셨죠? 어유, 그래. 아, 알겠다. 그럼 뭐 걱정 말고 잘 다녀오렴. 호레야, 구모는 잘 하고 있니? 아, 구모 재밌어요.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아, 여행이나 떠나야겠다. 초야, 엄마는 기차 타고 여행 좀 다녀오마. 오케이, 됐다. 자, 여기 두고 출발! 가자. 아이, 좌석 번호가 이게 몇 번이더라. 아, 눈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아유, 어디야 뭐? 이게? 어디? 할머니. 아, 예. 아유, 자리 찾고 계세요? 어, 여기 표가 있는데 이게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이네, 몇 번인지. 어, 잠시만요, 제가 볼게요. A24번이니까 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어. 일로 오세요. 아이고, 네. 고마워. 여기가 아니네. 어디지? 어디? 아, 여기다. 여기 앉으시면 돼요. 여기. 아, 여기. 네. 아유, 고맙네. 저랑 맞은편이시네. 저는 여기거든요. 아, 그래. 야, 잘생긴 얼굴 보면서 여행하시겠네. 저 할머니? 그래. 고맙네. 아이, 그나저나 할머니는 혼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늦기 전에 여행 좀 가보려고 나왔는데 어디 가야 할지 아직도 못 정했구먼.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창창하신데. 그러면 이 기차 타고 가시다가 통수역에서 내리셔서 상남마을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상남마을? 그건 뭐야? 네! 되게 조용하고 고즈넉한 게 고민 없이 쉬다 오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사실 저도 그 마을에 가고 있어요. 괜찮으시면 제가 내릴 때 알려드릴게요. 어허, 그래. 그럼 거길 가봐야겠구만. 고맙네. 할머니, 여기가 마을 입구예요. 조금만 들어가시면 바로 마을 나오니까 이쪽으로 그냥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즐거운 여행하세요. 그래, 근데 자네도 이 마을에 간다면서 같이 가는 거 아닌감? 아, 저는 들러야 할 곳이 있어서 나중에 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만. 고맙네. 뭐 나중에 인연이 되면은 또 만나게나. 아유, 그 젊은 학생이 아주 싹싹하고 말이야. 예의도 바른 게 우리 영감 소시적 생각이 나는구먼. 저기 그 영감님도 그렇게 잘생기셨나요? 아니, 너는 학교에서 질문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소심한 모습 괜찮겠어, 정말? 죄송합니다. 아, 여튼, 아,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안 계셔. 어디 나가셨나? 엄마, 여기 쪽지가 있어요. 쪽지? 뭐야, 이거는? 어디 읽어보자. 초야, 엄마는 기차 타고 여행? 을 간다고? 아니, 무릎도 안 좋으시면서 무슨 말도 없이 여행을 가? 아, 잠깐만. 삐뽀뽀뽀뽀. 엄마. 초야. 엄마 괜찮아요? 무릎도 안 좋으면서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아, 엄마 여기 상남마을이라는 곳에 왔어. 잘 도착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 말도 없이 웬 여행이에요? 아이, 늦기 전에 여행 좀 하고 싶어서 그러지. 포도 잘 챙기고 일주일 뒤에 보자. 아니, 세상에. 얘 포로야,
할머니가 왜 이러실까? 뜬금없이 안 가던 여행을 간다고 그러고. 할머니가 많이 심심하셨던 거 아니야? 나 학교 가면 혼자 집에 계시니까. 그런가? 우리도 따라갈까? 야, 걱정돼서 안 됐다, 안 됐어. 나 학교는? 아 맞다, 야 닌 학교 가야지. 엄마가 가서 할머니 모시고 여행 좀 하고 올 테니까 아빠랑 며칠 밥 잘 챙겨 먹고 학교 빠지지 말고. 엄마 없다고 학교 빠지면 너 진짜 알지? 알겠어요. 구몬도 빠트리면 안 된다. 엄마가 검사할 거야 그거. 아니 이정표대도 왔는데 이 말은 안 나오고 왜 자꾸 이렇게 숨만 나오는 거야. 길을 잃었나? 날이 지금 거의 다 졌는데 초우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게 어떡해. 아유 아이고. 저긴 뭐지? 자 여기 왜 이런 저 계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손님이 오신 거 오랜만이네요. 아유 어서 들어오세요. 아유 여기서 좀만 쉬다 가야겠어요. 아유 근데 주인 양반 여기가 상남마을이요? 에? 상남마을은 완전 반대편인데. 아유 오셨던 길로 다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 에? 아니 분명 일로 쭉 오래서 쭉 올라왔는데 이게 아휴 무릎이 아파서 당장은 못 가겠구먼. 아휴 아휴 이런 이런. 일단 차 한잔 드세요. 이거라도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이거. 오? 신비의 차? 아휴 고맙소 주인 양반. 아휴 아 이 차를 마시니까 정말 몸이 가뿐해지네. 주인 양반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아유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유 응? 잘 마셨어요? 으차 어? 뭐야?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프잖아? 어? 차에다 약이라도 탄 거 아니야 이거? 아 약이라니요. 좋은 꽃잎으로 차 한 잔 만들어 드린 것 뿐입니다. 아이 또 뭘 또. 뭔가 건강해진 기분인데. 하여튼 고마워요. 잠깐만. 뭐야? 어? 내가 잘못 봤나? 이게 뭐야? 왜 그러세요? 아니 내 얼굴이 조금 이상한데? 아 생기를 되찾으신 얼굴이시죠? 어이 뭐야 내 얼굴이 엄청 상큼하게 젊어졌잖아. 이게 뭐요 이게 주인 양반? 아 할머니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에요. 52년 전에 나 18살로 회춘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유 세상에 이게 가능한 일이요? 아니 꿈인 것 같은데? 아유 신비한 청춘 카페는 가능한 일이지요. 물론 영원하진 않습니다. 여행하시는 동안 젊은 나이로 편안하게 즐기시라고 일주일 정도 시간 드렸으니까 아이 행복하게 여행하세요. 어휴 이거 우리 애들이 보면 이거 깜짝 놀라겠네. 어? 아 주의하실 점 하나 있는데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어? 생기주는 꽃잎의 향은 몸이 추워지면 사라져버려요. 그래요. 여튼 고마워요. 덕분에 여행 잘 즐길 수 있겠네. 나는 이만 마을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뛰어갈 수도 있겠어. 갈게요. 네. 아휴 확실히 무릎이 안 아프니 다닐만 하구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돌아가는 표가 없네.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인가 뭔가 머시기 그걸로 잘만 하더만. 나는 이게 폴로폰인데 어떡해. 똑똑똑 똑똑똑똑 똑똑똑똑똑똑똑똑똑. 이 목소리는 아침에 누구세요? 똑똑똑. 안녕하세요. 오늘 누구시는 분이구나. 저는 여기 민박촌 운영하고 있는 아들 도티라고 합니다. 어? 아까 기차에서 본 그 학생이잖아. 어이구, 그러고 보니까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몇 살이에요? 뭐라? 18. 야, 18? 얘도 나랑 동갑이구나. 말 편하게 해도 될까? 너 이름 뭐야? 나 잠뜰이라고 해. 잠뜰. 오 잠뜰? 오 좋은 이름인데? 나 동갑이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래. 야 그나저나 여기까지 너 혼자 온 거야? 혼자 왔는데? 오 야 혼자서 여행도 다니고 대도다다. 나는 우리 아빠가 여기서 민박촌 하셔가지고 여행 온 사람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너처럼 고등학생 혼자 여행 온 건 또 처음 보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기차에서 혼자 여행하는 할머니는 봤는데. 내가 좀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해. 할머니가 나다야. 아무튼 오늘 첫날일 텐데 푹 쉬어.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고. 저기 있잖아. 왜? 너 스마트폰 쓸 줄 아니? 어? 당연히 알지. 그거 왜? 아니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스마트폰이 없어서 돌아가는 표를 미리 예매를 못 해가지고 그거 좀 해야 돼.
아 21세기에 그것도 2018년에 스마트폰도 없이 여행을 한다고? 어 그럼 길 찾기도 힘들 텐데? 왜 스마트폰이 없어? 어 그냥 뭐 모르겠네. 어쨌든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내 거 빌려줄게.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거 잘 쓸 줄 모르니까 너가 직접 예매 좀 해주라. 어? 어? 아니 쓸 줄도 모른다고? 뭐 이상한 애네 얘? 뭐지 18살 맞나? 아 뭐 알겠어. 아무튼 언제 어디로 가는 티켓으로 예매해줄까? 어 일주일 뒤에 서울로 가는 티켓으로. 시간은 상관없어. 일주일 뒤. 어 오케이. 근데 그럼 너 내일부터는 여행을 어떻게 다닐라 그래? 그냥 뭐 뒷동산 좀 올라갔다가 이것저것 구경도 했다가 뭐 그러는 거지. 아유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야 안되겠다. 내가 내일 여행 가이드 해줄게. 마을이 작아서 하루면은 유명한 곳들 다 둘러볼 수 있을 거야. 어? 정말? 야 고맙다. 좀 막막했는데. 에이 뭘 괜찮아. 야 그럼 푹 쉬어. 안녕. 안녕. 어? 야 잠들아. 어 안녕. 너 되게 일찍 일어났다. 보통 여고생들은 일찍 잘 못 일어나던데. 아무튼 오늘부터 내가 1일 여행 가이드를 맡은 도티야. 나만 믿고 따라와. 어 근데 일단 어디로 갈 건데? 일단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따라와. 그래 팔로팔로미. 너 팔로팔로미 뭔지 알지? 뭐야. 알아. 팔로팔로미 팔로팔로미 룰루랄라. 어이 사장님 여기 국수 두 그릇 주세요. 국수. 국수. 야 여기 국수가 엄청 맛있어. 레알팩트 반박 불가. 너 말지 이 말. 무슨 소리야 어? 그게? 어유 감사합니다. 어? 사장님. 어야 뚝배기가 엄청 크구먼. 뭐야. 아 저기요 학생. 네 안녕하세요. 야왜 이렇게 놀라니? 괜찮아? 내가 심하게 들렸네. 근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 엄마랑 닮았는데. 아무튼 무슨 그 혹시 나랑 비슷한 미모의 70대 정도 되신 할머니 못 봤어요? 기차 타고 혼자 여기 마을에 여행 오셨거든? 어? 나는 몰라. 어? 그 할머니 어제 제가 기차에서 봤는데 마을 입구까지 제가 길 안내해드렸거든요. 그러면 여기 마을까지 들어가긴 들어왔다는 건데 대체 어딜 간 거야 진짜. 그러고 보니까 저희 마을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저도 할머니를 못 뵀네? 어디 가신 거지? 아니 거기 학생은 어? 그 할머니 못 봤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학생이랑 조금 닮은 구석이 많네. 많아. 저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엄마가 되게 많이 쓰는 말투인데? 뭐지? 아니 세상에 그런 말투가 한둘인가요? 하하하 하하하. 아, 나 우리 엄마가 숨겨놓은 자식인 줄 알았어. 아 여튼 이를 어쩐다.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되나? 아유 잠깐만요. 경찰에 신고를 왜 해요? 어디서 혼자 여행 잘 즐기고 계실 텐데. 아니 우리 엄마 내가 찾겠다는데 학생이 왜 상관이에요? 여튼 전 가보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좀 이상하다. 걱정되네. 할머니 어디 가신 거지? 아니 뭐 글쎄 어딘가에 계시겠지. 잠깐만 이거 얼른 먹고 가자. 그래 야 입맛에 맞나 보다. 보통 야 너무 맛있다 야. 아이 그래요. 야 다대기도 좀 쳐서 먹어. 룰루랄라. 어? 잡들아 우리 여기 들렀다 가자. 이게 뭔데? 여기가 우리 동네 특산품으로 만드는 기념품 액세서리 가게거든. 여기 이쁜 거 많아. 들어와. 오. 오케이. 안녕하세요. 야 이거 신상이네. 야 일로 와봐. 뭐야? 이거 못 봤던 건데 이거 머리핀. 이쁘지 않니? 야 이거 내가 선물해 줄게. 아니 일로와. 나는 이런 가자. 거 거추장스러워서 안 해. 아이 한번 해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빨리. 알았어. 오! 어때? 봐봐 잘 어울리잖아. 괜찮은데. 내가 선물해줄게. 어? 진짜? 그러면은 일단 잘 쓸게. 고마워. 주인 아줌마 외상이요. 아빠한테 받아요. 가자. 쫓아가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요즘 제 이름도 깜빡깜빡 하시고 치미끼가 살짝 있어요. 어디서 길이라도 잃어버리신 건 아닌지. 잠시만요. 그런데 그 등록되어 있는 사진이 너무 옛날 것 같은데? 네?
노인분들 중에서 젊었을 때 사진으로 계속 쓰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러면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최근 사진으로 바꾸셔야 하는데 단속을 잘 안 하다 보니. 언니, 제가 한번 볼게요. 뭐야 이거? 이름 잠뜰, 나이 1949년. 오? 오? 깜짝이야. 왜 그러세요? 다른 아니, 사람이에요? 얼굴이, 아니 우리 엄마 얼굴이 아까 그 잠돌했던 갠데?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선 그 실종 신고는 취소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확인해 볼 게 생겨서 잠깐만. 알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면 다시 오세요. 아 이게 날이 어두워지니까 살짝 쌀쌀하네. 도티가 따뜻한 차를 사온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야지 뭐. 엄마! 뭐야? 역시 우리 엄마 맞지?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 저거 여기 또 왜 왔지? 뭐야? 내가 엄마라고 부르니까 지금 내 목소리 듣고 뒤돌아 봤잖아요 그쵸? 아 무슨 소리세요? 누가 소리 지르니까 그냥 쳐다본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 뻥칠 때 여기 왼쪽 밤 떨리는 거 그것까지 똑같아. 어떻게 젊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나 보세요. 이거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 사진은 어디서 났니 도대체? 경찰서에서 받았어요. 어? 경찰서에서? 주민등록증 사진 좀 바꾸래요. 그래? 아이 근데 초우야 엄마가 어젯밤에 길을 잃어가지고 어떤 카페에 갔다가 이렇게 됐단다. 일주일 정도는 이 모습으로 있을 거라더라고. 아니 그나저나 이렇게 경우 없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해요. 내가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알아요 진짜. 아이 미안해. 너 말하면 너가 너무 놀랄 것 같고 사실 믿지도 않을 거였잖아. 아휴 놀라긴 했는데 엄마가 사라진 것보다 놀랐겠어요? 아 근데 엄마 확실히 젊었을 땐 진짜 예뻤다. 내가 얼마나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예쁘구만. 어? 너? 그래. 아 맞아. 너 아까 그 장터에서 엄마랑 같이 국수 먹던 그 남학생 봤지? 그 친구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나 도와주고 여행 시켜주고 너무 고맙더라고. 걔랑 다녔어. 그래? 뭐 효도 여행 패키지? 아 그런 건 아니고 여튼 착하게 생기긴 했더라. 잠들어! 야 너는 여기 좀 이따 와라. 이따가 그 또티 민박집으로 와. 알았지? 엄마는 먼저 갈 테니까. 아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아니 아까 국수집에서는 서로 이렇게 뭘 나몰라라 했는데 갑자기 같이 가면 이상하잖아. 좀 이따 와. 이따 와. 우선 뭐 알았어. 또티 민박집으로 와. 도티야 어딨어? 가자. 엄마도 진짜 이상한 데서 고집 세단 말이야.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엄마, 아주머니, 아주머니. 우리 쪼 어떡해? 우리 쪼 어떡해? 멋진다. 엄마 힘이 빠져. 잠깐만. 그나저나 엄마라니. 아니, 이 도티야 이거 어떻게 뭐 끌어올릴 거 없을까? 엄마 나 간다. 엄마 나 간다. 잠깐만. 내가 사람들 불러올게. 빨리 불러. 빨리. 조우야. 조우야 제발 힘을 내. 엄마 안돼 조우야. 아이고 우리 초우 정신 좀 차려봐. 조우야 정신 좀 차려봐 빨리. 난 괜찮아. 엄만 괜찮아. 아유 물에 빠졌더니 좀 춥네. 우리 초우 일어나서 앉아봐 괜찮니? 아우 젊어서 그런가. 잠깐만. 엄마 얼굴이? 얼굴이? 아이고. 이게 체온이 내려가면 마법이 풀린다고 하더니 진짜네. 뭐 아프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초우야. 엄마 미안해. 오랜만에 쌩쌩한 허리로 열심히 걸어 다녔을 텐데. 아이 괜찮아. 오늘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으니까. 아이 그나저나 도티가 이 모습을 보면 엄청 놀라겠다. 초우야 나는 너 구해주고 일 생겨서 간 걸로 해줘. 알았지? 나 여기 뒤에 숨어있을게. 알았어. 잡들아! 아주머니! 아주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잠들이는요?
그게 그 학생이 나를 구해주고 갑자기 그 집에 뭐 할머니가 아프셔서 잠깐 서울로 갔어. 그랬어. 에? 아, 하루 종일 같이 다녔는데 인사도 없이 가냐? 아이고. 할머니 할머니. 아이고 도티 학생. 여기서 뵙네요. 여기서 뵈. 여행은 잘 다니고 계셨어요? 아이 우리 딸애가 또 나 찾으러 와가지고 같이 여행 가고 있었지 뭐야. 아 그렇구나. 괜히 걱정했네. 저쪽에 있는 그 국수집에서 우리 딸애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나는 먼저 가볼게. 아, 네 할머니 여기 국수 진짜 맛있거든요. 뚝배기가 엄청 커요. 맛있게 드세요. 알아 누가 이미 사줘서 먹어봤거든. 아유 잘 지내고 우리 도티 학생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할머니 머리에 머리핀 내가 잠때리한테 선물해준 거랑 똑같잖아.